이제 오랜만에 학교를 가니까 어세스먼트라는 시험을 보잖아요. 그렇죠. 있을 것 같다. 학교 들어갈 때는 100%였죠. 할 수 있다. 어,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웬걸 ESL 어세스먼트 시험을 봤는데 ESL 레벨 3가 나온 거야. 미국에 그래도 8년을 살았는데. 어. 아, 뭐 물론 한인타운에 살았지만 8년을. 그래서 영어보다 서울말을 더 잘하게 된 거예요. 레벨을 확실히 알게 되죠. 네. 그때부터 제 자신감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. 아, 한 90% 떨어졌죠, 그때 당시. 그런데 90%야. 네. 떨어져서 90%. 90%가 됐죠. 그래서 오. 이제 저는 또 고등학교를 여기서 안 나왔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칼리지나 대학교를 가면 이런 사이언스 어드바이저가 있어요. 이렇게 맞아요. 뭐 이번 학기에는 너가 뭐뭐 듣고 뭐 대충 몇 년 들으면은 어느 정도 할 거다. 맞아, 뭐 맞아. 이런 어드바이저를 해주죠. 맞아 맞아. 무슨 얘기했죠 지금? 어디까지? 정신 차리 되게. 이거 정신 차려. 그 어드바이저를 해주시는데 저한테 너가 너가 고등학교를 여기서 안 다녔으니까 이런 인트로부터 다시 배워라. 그래. 네.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. 아... 일단 ESL 하고 이 인트로덕션 인트로를 인트로 뭐 케미스트리나 인트로 뭐 물리나 그치. 뭐 생물이나 듣는데 이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렸던 거 같아요. 맞아요. 나도 그랬어. 예. 네. 뭐 칼리지 수업을 듣기 전에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로 시간을 들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리리퀘스트라고 하죠? 프리퀘스트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죠. 프리퀘스트. 그 와중에 계속 저는 ESL 계속 들었어요. 듣고. 3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가 8까지 있거든, 레벨이. 오 마이 갓. 3, 4, 5, 6, 7, 8 해야 되는 거야? 네. 아, 저희 그 LACC에서 다녔는데 LACC는 1, 2, 3, 4, 5, 6, 8이에요. 7이 없더라고요. 왜 그래? 이상하긴 한데 근데 다행히 제가 3을 들었을 때 저희 그 교수님이 너 이거 괜찮게 하니까 4를 자기가 사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. 스킵을 하라. 예, 스킵을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4를 뛰어넘고 5로 간 것이야. 아. 다행히 4만 뛰어넘고 5, 6, 8 이렇게 했죠. 아. 정보나 이런 거는 얼핏은 그냥 겉핥기라고 하죠. 이게 그렇지. 뭐 예를 들어서 뭐 4년 배철로를 따고 그치. 4년짜리 시대로 가야 된다. 그렇지. 요런 간단한 정보들은 큰 그림 정도. 예, 큰 그림 정도는 의사들한테서 직접 들었었고 디테일한 거는 뭐 예를 들어 제가 제일 처음에 설치를 했던 학교가 USC였어요. USC? 네. 아, 학교 근데, 좋죠. 네, 네, 학교가 좋고 비싼 학교인데. 그렇지. 사립이에요. 사립이고. 근데 오래됐고. 네, 웹사이트가 그때 잘 돼 있었어요. 그 USC가. 거기가.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은 지금도 잘 해놨어요. 잘 해놨어요. 어. 네. 프리 리퀘스트 뭘 드려야 되고 그렇지. 이런 것들이 그렇지. 쫙 있더라고요. 그렇지. 그거를 정보는 이제 스탠다드를 잡고 갔구나. 그거를 스탠다드로 잡고 대충 이거는 드려야 되네.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의대나 치대나 뭐 약대나 이쪽 의료 쪽은 거의 다 비슷한 과목들을 드려야 되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네, 맞아요. 그렇게 일단 정보를 제 스스로 받았고 아.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이 주변에 아는 사람 많잖아요. 그러면서 그치. 조금씩 더 듣는 거죠. 듣게 되고 네. 또 서치해보고. 네. 아, 맞아요. 근데 각자의 이런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이런 스토리도 다르지만 뭐 이렇게 조언이 아닌 조언을 한다고 하면은 큰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큰 결심. 어떤 결심이지? 예를 들어서 이 결심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아야 돼요. 내가 내 스스로한테. 예, 왜 그러냐? 공부가 이게 길잖아요. 그렇죠.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이에요. 예, ESL부터를 시작을 하니까 저는 대충 10년을 잡고 했거든요. 근데 이 10년 동안에 이런 뭐라고 하죠? 이게 환경적 변수들이 여러 번 와요. 힘든 게 힘든 점이 여러 번 오죠. 그렇죠. 이런 거를 올 때마다 나의 그 초심 나의 결심을 생각하면서 이런 힘든 점을 넘을 수 있을 만큼의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아, 예. 완전 동의해요. 나는 예, 진짜 예. 완전 동의해. 왜냐면은 그 멘탈 누나랑 저는 20대에 시작을 한 게 아니고 맞아요. 조금 늦게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. 맞아요. 예, 여기서 그냥 포기하면 이거는
이도저도 안 되죠. 이도저도 맞아요, 아니다 맞아. 하는 그런 게 왔었죠. 첫째 저는 처음에 왔던 게 ESL 아까 시험 봤을 때 왔었고요. 어. 와 내가 이렇게 못한다고? 그게 왔었고 현타 네 현타 왔죠. 그러다가 이제 근데 다 아시겠지만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면은 그럼 힘들진 않아요.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래서 자신감을 회복을 했죠. 어. 막 내가 잘하는 과목에서 막 A 받고 막 이러니까 저는 성적 나고 공부할 만큼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예. 괜찮은데? 맞아, 내가 잘하네. 생각보다 괜찮은데? 괜찮은데? 나 잘한 사람이었네. 예. 그렇지. 이런 걸 하다가 그래. 또 한 번씩 오더라고요. 저희 베가스에 와가지고 트랜스퍼 했죠. 이제 칼리지에서 유니버시티로 트랜스퍼 하잖아요. 아, 아킬레에서 칼리지 다니다가 예, 배철을 따기 위해서 이제 UNLV로 왔는데 상담을 했는데 한 3-4년 더 다녀야 되는 거예요. 시간을 보니까 제가 화학 전공이었는데 화학 전공을 하면은 거의 한 4년 반을 다시 다녀야 되는 거예요. 아, 전공 이수까지. 네. 그래서 제일 빨리 딸 수 있는 전공을 봤더니 바이오캠이었어. 생화학, 생물화학이죠. 어렵죠. 근데 사람들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. 너무 어렵지. 네,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뭣도 모르고 시간이 빠르니까 그 전공을 선택을 한 거죠. 그래서 그 전공을 공부를 했는데 어찌됐든 제가 제일 재밌게 한 공부는 바이오캠이에요. 바이오캠. 네, 저희 교수님도 잘 가르쳐 주셨겠지만 제가 제일 재밌게 한 수업은 바이오캠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학 시대 들어와서 첫 학기, 두 번째 학기 HSF라는 과목을 듣는데 바이오캠이 차지하는 포션이 그럼요, 많잖아요. 많았어요. 에. 그때 저는 조금 쉽게 공부를 했죠. 그렇죠. 파운데이션이 엄청 좋더라고. 제가 한 2019년쯤에 2019년 한 번, 얼마 안 됐죠? 한 번 또 이런 고비가 왔어요. 왜? 그때 당시에 제가 베가스를 왔는데 LA에 있는 축구팀을 맡아서 전국체전으로 가는 감독 및 선수였죠, 그때는. 그러면서 공부를 조금 났어요. 많이 났어요. 그랬더니 성적이 확 떨어진 거죠. 오.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좀 살짝 주저했어요. 아, 나 이제 멘탈적으로 너무 흔들리는 거야. 공부도 이제 해온 지가 한 4-5년 됐는데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. 아. 그래서 이거는 내가 멘탈이랑 내 이 몸을 체력을 다시 해야겠다. 다 내려놓고 군인으로 갔어요. 19년에? 네, 2019년에 군인 사인하고 2020년에 바로 갔어요. 그래서 두 학기를 쉬었거든요. 쉬어가지고 이렇게 군대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룸메트가 저한테 자기는 뉴트리션이 전공이라는 거예요. 네. 근데 너 전공이 뭐냐 하니까 저는 바이오캠이라고 했죠.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글라이콜리시스 있었잖아요. 그걸 물어보는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. 너무 쪽팔린 거예요. 바이오캠 멋있는데. 바이오캠 딱 바이오캠인데 글라이콜리시스 기본의 기본인데. 글라이콜리시스. 네, 글라이콜리시스 이거 완전 이게 포도당을 어떻게 분해해서 그래. 에너지를 만드냐 이거를 물어봤는데. 그 10단계 엔자임하고 네. 미친 줄 알았어 진짜. 와 너무 창피한 거예요. 그래서 그 군대 훈련이 끝나고 집에 와서 그 공부를 죽어라 했어요. 다시 했어요. 잘하더라고 그래. 네.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. 그러니까 다시 했으니까 이제 바이오캠에 대한. 애정이 다시 붙은 거죠. 네. 그래서 이거 내 거다. 이건 내가 알고 가야 되는 거다. 내 전공이다.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은 해도 되잖아요. 네. 지금은 왜냐하면 그때 당시 A가 딱 하나가 나왔어요. 뭘 A를 받았냐면은 랩. 제일 쉬운 거 A 받고 다 나머지 C, C, C 뭐 막 D도 나온 것도 있고. C, E 안 돼요. 네, 이게 지금 안 되죠. 깜짝 놀랐어요. 여러분 C를 받으면 안 돼요. 최대한 C를 받으면은 절대 안 돼요. B라도 괜찮은데 B 괜찮아요. B 정도는 B도. 괜찮은데 한 학기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다섯 개를 듣는다고 하면은 B 하나 정도 나와도 괜찮아요. 그렇죠? 하나 나와도 C 나온다. 이거 좀 살짝 위험해요. C 들으면은 위험해요. 다시 그 정도로 저희 남편이 저는 그거를 약간 슬럼프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때 변화식 같은 게 왔나 보다. 너무 왔죠. 초심이 이런 거죠. 내가 뭐 하는 거지?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뭐 의문도 들고 의심도 하게 되고 이걸 4-5년 끌고 왔으니까. 네. 군대 갔다 왔어요. 그래서. 군대 갔다 왔어요. 네, 한 두 학기를 쉬었죠. 그렇죠. 여기서 이제 1년을 시간을 낭비라고는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. 왜냐면은 나도 그 생각은 안 들어. 네, 자기를 내 스스로를 리프레시하고 왔어요. 그래서 이제 돌아왔던 학기부터 올 A로 계속 쭉 왔어요. 그래서 예, 새 학기를 마무리하고 학기가 끝난 거죠. 그래서 그러면 이제 프리리퀘스트 총 그럼 몇 년을 한 거예요? 그러면 ESL, 프리리퀘스트, 배철 디그레이 포함해서 군대까지 가서 7년 한 것 같아요. 길게 길었다. 엄청 길었어요. 그 군대 빼도 6년이야. 예,
2년을 예, 엄청 길게 했어요. 엄청 길게 했구나. 네. 그래서 저는 2022년 5월에 졸업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 배출로 딴 거까지. 네, 배출을 UNLV에서 바이오캠 전공으로 5월 달에 졸업을 했습니다. 2022년 아. 5월에. 그러면서 네. 이제 바로 DAT 공부를 한 거야? 어떻게 했어? 아, DAT 공부는요, 졸업을 하고 한 게 아니라, 3학년 다 끝나고 했네요. 3학년 끝나니까 이제 봄 학기 끝나잖아요. 3학년 그렇죠. 두 번째 학기가. 그리고 여름에 이제 5월부터 저희는 한 8월까지 한 3개월 정도에 쉬잖아요. 그럴 때 저는 DAT를 60일을 했어요. 아. 네. 아, DAT 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. DAT 공부를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. 힘들다는 게 이게 공부 내용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이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이 압박감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멘탈. 네, 이 압박감이 굉장히 와요. 근데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60일을 준비를 하잖아요. 한 10일에서 한 15, 한 2주 동안은 이 압박감이 와요. 근데 한 압박을 매일 느낄 수는 없잖아요. 한 2주 지나니까 아무 생각을 안 하게 된 계기가 아니 이거를 나만 하면은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모든 치과를 준비하는 치대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걸쳐야 된다는 생각에 거기서 이제 한숨을 내려놓은 거죠. 마음을 내려놓은 거죠.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튜브가 또 이제 한참 핫할 때였죠.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뭐 첫 번에 시험을 못 나오면 두 번째도 두 번을 봐도 되고 세 번을 봐도 되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. 좀 마음이 편안하게 네, 편하게 이제 온 거죠. 8시에 예약을 해놨어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제 루틴이 8시에 공부를 시작하는 게 루틴이었어요. 대신에 뭐 어떤 날은 6시간 할 때도 있었고 어떤 날은 8시간 하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월부터 금까지 하고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는 쉬고 그치. 운동하고 요런 루틴으로 계속 갔었거든요. 루틴 좋다. 네. 루틴은 자기만의 루틴을 꼭 가져가야 됩니다, 여러분. 이게 루틴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맞아. 자기만의 그 공부하는 시간이 다 다를 거예요. 어떤 사람은 저녁에 할 때 공부 그 퀄리티가 제일 높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네. 새벽에 일단 새벽에 일어난다는 자체가 또 자신감이 생기죠. 아, 뭐 미국에 사는 제가 그때 신문이 아니죠. 어떤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한 10%인가 15%의 사람들만 아침 6시 전에 일어난다는 거죠. 아, 그래? 네. 그래서 저는 4시에 일어나니까 나 10% 안에 들었다. 안에 들었다. 일단 상위 10% 안에 들었다. 저희는 모든 뭐 상위 10%를 좋아하잖아요. 뭐 그렇잖아요. 그죠? 그래서 10%를 좋아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저 지금 비결이 아닌 비결을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첫째 그 자기만의 공부 루틴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찬물 샤워. 찬물 샤워. 찬물 샤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찬물 샤워 아침에 그러면은 냉 찬물 샤워 때리나요? 네. 아침에? 네. 아침에 새벽에 한 4시에 일어나. 4시에 일어나죠. 네. 찬물 샤워를 4시 찬물 때린다고? 네. 찬물 샤워를 하는데 반장 이 찬물 샤워가 뭐 물론 이런 정확한 그 논문이나 이런 거에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. 저희가 일단 논문이 정확해야 이제 팩트인데 그래서 팩트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게 일단 찬물 샤워를 하면은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돼. 아. 네,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? 해요? 네. 그 마약 같은 거를 하면은 도파민이 쑥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이 그렇지. 시간이 네. 한 3, 4시간이거든요. 아. 네,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찬물 샤워를 하면은 올라갔다가 한 6시간인가 거기에서 멈춘대요. 아, 진짜? 네. 그래서 도파민이 나왔을 때 공부를 하면은 제일 집중이 되고. 아, 그래? 네. 나도 이제 찬물 샤워 좀 해볼까? 찬물 샤워 해도 되고, 운동하고 나서, 운동 후에도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잖아요. 아. 그럴 때 공부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. 그래서 이제 자기만 일은, 그런 걸 찾으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것 같아요. 가장 고마운 거는 지금도 지금 진혜형인데 일단 하루 세 끼를 딱 제가 원하는 시간에 딱딱 챙겨주는 거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. 솔직히 누나 보시겠지만 제 도시락은 남다른 도시락이에요. 맞아요. 보온병에 딱딱 고기를 반찬 뭐 왜냐면 제가 그 마이크로웨이브에 음식을 돌려서 먹는 거를 싫어해요. 굉장히
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 보험되는 도시락 통을 사줬고 웬일이니? 예, 거기에 저희 와이프는 아침에 일찍 일어 못 나니까 장모님이 그거를 해주신 거예요. 장모님 장인어른 둘 다 나와서 해주신 거예요. 웬일이야. 예, 그래서 그 감사한 게 그게 하나가 아니라 그거를 지금까지 쭉 해오신다는 게 참 고맙죠. 그렇지. 예, 일단은 누나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주변에 결혼을 안 하고 이제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. 자취하면서 사는 친구들 그 먹는 거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워요. 맞아요. 예. 2시간이니까. 예. 일단은 먹어야 힘이 나서 공부를 맞아, 하는 거잖아요. 맞아. 그렇죠? 저희가 먹어야 이제 에너지를 하는 거니까 일단 거기에 제일 큰 고마움이 있고요. 두 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. 가족이잖아요, 이제. 저도 의심을 할 때 저희 가족들은 의심을 안 하고 너가 안 되면 누가 되겠냐. 이런 그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이런 서포트, 이런 지지. 그 100% 너 된다.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되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. 솔직히. 그쵸. 네. 그거 고마운 것 같아요. 네.